희열이는 국어에서는 뭘 배웠어요? 뭐요? 예, 오늘 시험 치고. 누군지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묻고, 그 다음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엄마, 아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요 정도까지 배웠죠? 좀 이따가 이제, 오늘은 뭐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지 묻고 답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이 나오나요? 누가 나오던가요? 삼촌도 나오죠? 그렇죠. 조금 이제 가족 관계가 넓어진 거죠. 됐습니까? 자, 한국 사람은 누구니 그는 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니인데요. 영어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그쵸. Who's? 그 다음 뭐? She. 그쵸. 아, Who's he? 그렇죠. He하고 she의 차이가 뭐예요? 시는 남자고 남자 한 명이고. 쉬는 여자 여자 한 명이고 공통점은 몇 명이다? 그래서 M is R 중에 뭐랑 같이 쓴다? M is R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동사라고 했죠? 비동사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whose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who is he 한 거예요. Who is he? 누구니? Who's he?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나의 아빠야 이랬네요. He's my father. He is my fath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father 잘 쳤기 그 시험 잘 쳤기 때문에 선생님 스펠링 안 물어봅니다. 자, he's도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He is my father. 그러면 나의 아빠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의 아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 우리 아빠. 누구? 우리 아빠. 서로 짝이 잘 맞나요? 그렇죠. 자, he is는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다라고 했어요. 누가다. 누가? 그는 뭐다? 나의 아빠다. 오케이. 근데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 한대요? is he? 하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s he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 are를 그러면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are you 하면 되는 거예요. 뭐 you are happy 하면 너는 행복하다인데 너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appy 하면 되는 거예요. I am을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m은 줄임말이고. 그게 뭐였어요? Am I? 하겠죠. 보여요? 보입니까? 왜, 어디 아파? 눈이 아파? 오케이. He's my father. He's my father.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누구지 물어봅니다. Who is sh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뻔하게 Who's she? 오케이, 우리 엄마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She's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she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S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is she? 하고 있죠. 됐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원리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간단하네요. 오케이. 다음에 또 여자 누군지 물어봐요. 그 여자 누구니? 이릅니다. 그 여자 누구니? 후시. Who is she? Who's she? 그랬더니, 나의 여자 형제야.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 안 만들어 봤자. My, 그렇죠. My father 안 만들어 봤자. He. My sister 안 만들어 봤자. She. My brother 안 만들어 봤자. My grandfather 안 만들어 봤자. My aunt 안 만들어 봤자. 그렇죠. My aunt는 부모이고 숙모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잠깐 얘기하면, 우리는 아빠의 여자 형제는 뭐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아빠의 여자 형제는? 아빠의 여자 형제요? 고모. 그렇죠. 고모라고 부르죠. 엄마의 여자 형제는? 엄마의 여자 형제는? 없는 모양이죠? 이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촌이 결혼한 여자는? 숙모. 그렇죠. 우리는 단어가 다 구분되게 다 있는데 영어는 구분을 안 해, 얘를. 그냥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아이고, 전부 다 엔트야. 고모, 이모, 숙모가 다 엔트라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아빠의 형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큰아버지라고 하죠. 아빠의 남동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작은 아버지라고 하겠죠. 엄마의 남자 형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삼촌, 외삼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부르는데 영어에선 그게 다 한 단어보다 엉클이에요. 얘들은 그걸 구분 안 하지만 우리는 구분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